네, 여러분, 또 DK입니다. 오늘은 물생활 조명 선택하기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조명이 선택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조명도 굉장히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명 때문에 이끼도 많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끼가 많이 오는 이유는 어항 대비, 어항 구성 대비, 어항 크기 대비 고출력에 조명을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대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명 때문에 어항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내 어항에 이끼가 끼고 뭐 인조수초나 구조물들이나 진짜수초나 이런데 막 이끼가 너플너플 거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끼 제거제를 써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것보다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조명이에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사료가 있겠고 세 번째는 여과기가 있겠죠. 조명이 일단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조명 선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두자 소폭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수족관에서 사시는 책상에 올려놓는 두자 소폭, 한자 반, 한자, 30큐브 이런 어항은 5만원 내외 제품 사세요. 트윈스타나 메탈라이트 이런 데서 저가형 모델 나오거든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요 모델들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고기 키우고 즐기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기 딱 적합합니다. 같은 두자짜리라도 5만원에서 15만원, 25만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5만원 내외 이런 제품들 사시면 이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뭐 RGB나 WRGB나 이렇게 해서 막 초고출력들 나오잖아요. 두자 기준으로 15만원, 20만원, 35만원, 뭐 40만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그 수초를 잘 키우기 위한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조금 중수에서 고수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예쁘게 감상하는 거는 일반 저가형 RGB 5만원 이내에 있는 제품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고출력의 조명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물고기 말고 물고기나 엔젤피쉬나 이런 은빛틱한 색깔의 물고기들은 RGB 있으면 조금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 애들은 하얀 조명, 대표적으로 아쿠아렉스 LED 있고요. 썬라이트라는 요 제품이 괜찮고, 구유 조명 여러분 직구하실 수 있어요. 직구하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던데, 구유 조명, 뭐 아쿠아렉스 뭐 요런 조명들 쓰시면 자연스럽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이런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보여져야 더 예쁜 것들은 RGB 조명을 쓰지만, 아닌 것들은 그냥 아쿠아렉스나 구유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런 출렁거리는 물그림자를 더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캐실의 이런 선택 여지가 있겠죠. 캐실, 그렇습니다. 근데 캐실은 한 6-70만원 하죠. 네, 그거는 추후의 선택 사항이고요. 뭐 아쿠아렉스나 구유로도 그런 느낌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명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본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를 위한 조명 추천이었습니다.